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정리하고 끝낼게요. 소시를 제시하면 여기서 끝낼게요. 소시를 이전에 뭐라고 주장했고 그걸 소시를 갈까요? 그 소시를 다시 까요. 예, 그게 6번 문제였어요. 됐나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소시르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비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거야. 소시르가 한 얘기는 한마디밖에 없어. 기표 먼저 나옴. 의미와 개념은 뒤에 나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님. 개념 먼저 나옴. 기표가 늦게 나옴. 이거 하면 까지는 거예요. 까여지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2017년 수능에서도 경험적 지식하고 수학적 지식은 서로 다름. 아니, 안 다름. 끝이에요. 됐나요? 그걸 고급지게 19번에 5번 선택지처럼 예쁘게 잘 썼을 뿐이고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9번에 1, 2, 3, 4 선택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꼬시는지 몰라요. 19번에 1, 2, 3, 4를 보면서 다 지나고 나서 얘들은 오답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를 유혹한 애들이에요. 이 와중에 5번을 찾아낼 수 있는가 관건입니다. 알았죠? 17번,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콰인 중심 문장 잘 찾으시면 됩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